평생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전남 순천에서 마련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위한 순천 평생교육 컨퍼런스가 지난 14일 순천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가진 순천평생교육 컨퍼런스는 공주대학교 양병창 교수의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 생태계라는 주제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양 교수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지역개발이 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다며 연계와 통합의 거버넌스로 지역주민이 주인이 돼 교육적 책임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교육자치 등의 교육복지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평생교육 컨퍼런스는 순천이라는 도시의 앞으로의 교육 비전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교육과 또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런 비전과 방향성이 잘 정립되어서 올해 있을 제7회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평생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평생교육과 미래교육 방향을 오는 11월 순천에서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전국 평생학습 도시 등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 교육 복지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